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. 아이고, 마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났나 한번 볼까? 이거 보자. 아이고야, 이 건스타가 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빈소에 찾아가 뭐 조문을 했구만. 뭐 간다고 미리 말도 안 하고 간 거라 같은데 잘했다. 건스타 참 잘했다. 아이고. 아유, 우리 오빠 나야. 건스타, 이제 그 팽개를 그 안 되기로 했다면서요? 뭐 팽개? 아유, 이건 또 무슨 팽수가 개똥 떼먹고 도망가는 소리야. 아주 그냥. 와, 어제 막 바깥 양반이 그랬다던데 이제 막 전 정권 팽개되는 거 막 안 하겠다. 아, 팽개가 뭔가 했더니 핑계. 아유, 이 오빠 발음 한번 정말. 아유, 방그 저기 뭐야, 그 저 김건모 노래 제목도 팽개 이르냐? 그럼요. 뭐 내게 그런 맛 팽개되지 마마 입장 바꿔 마 생각을 해봐. 아유, 너라면 오빠, 아무튼 이제 핑계든 팽개든 이제 전 정권 핑계대는 건 국민들한테 좀 안 통하니까 좀 하지 말자, 뭐 그런 거지. 아니 뭐 전 정권 팽개는 뭐 자기가 이미 뭐 다 해놓고서. 아유, 이제 안 한다 이거지. 좀 도와줘요. 그러면 안 한다. 그럼 뭘 하기로 했습니까?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,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다. 아이고, 뭐 말은 뭐 저런다. 국민들의 가려운 곳,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드리겠다. 효자 손처럼. 아유, 그렇지. 그럼 막 국민들의 그 등이 가렵다 하면 막 등을 긁어주고. 아유, 그렇지. 아주 그냥 박박 긁어주지. 건스타는 좀 가만히 막 있으라 말하면 뭐 가만히 있을 끼고. 아유, 그렇지. 가만히. 아유, 이 오빠 또 뭐래 진짜. 이 아저씨 비타민C 확식. 아이고, 무셔라. 아이고, 막 그나저나 어제 막 그 자리는 막 무슨 자리였습니까? 뭐 어제? 아유, 아유, 그 저기 뭐야, 여당 연찬회지 뭐. 뭐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것은 뭐 이번이 처음이라지요. 국정운영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당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좀 또 좀 좀 필요하잖아. 다 같이 단합하자, 힘을 모으자, 뭐 이런 거지. 좀 도와줘요. 뭐 말한 대로만 하십시오. 제발, 부디. 예? 그 팽개 좀 그만 대고. 아유, 이 오빠 진짜 내가 잔소리 1절만 하라니까 또 2절 시작하라고 그런다. 핑계 팽개 뭐지.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말도 더럽게만 하지. 전화 끊어. 여보, 전화 끊지 마. 전화 끊지 마. 전화 끊지 마. 전화 끊지. 진짜 끊었구네. 그래, 완박아. 야, 완박아, 뭐 니는 그 남의 집 신문 좀 그만 좀 그 물어봐라. 안 그래도 이 노년동에서 뭐 쫓겨나게 생겼는데. 에이, 기사 한번 보라고. 그래, 한번 보자. 그래, 여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가 어제 연찬회 끝나고 술자리를 가졌다고. 뭐 대통령이 뭐 연찬회에서 을지 훈련이라 술을 못 먹는 하면서 오미자 주스를 먹었는데 권성동이나 끝나고 술을 마셔. 맞네. 아이고 참, 이 술병에 막 숟가락까지 꽂았어. 술에 취해 노래까지 한 가락 먹고. 와, 징하다 징해. 아이고 참말로. 그래,
부어라 마셔라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.